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 코바 2014년이 끝을 내었습니다. 저는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코바 방문 또 여러분의 성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다림은 약 6개의 부스의 공간에서 양쪽에서 방송과 프레젠테이션, 새로운 스마트 방송국 솔루션을 가지고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시하면서 혼자서 1인이 방송을 하는 다양한 개인 스마트 방송국과 전문 방송국 그리고 비디오 월 등을 새로이 출시하면서 한국의 다림이 드리는 새로운 기쁜 방송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방송 솔루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상 스튜디오만이 아니라 다림이 그동안 15년간 개발된 다양한 다림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가상 스튜디오의 새로운 기술 그리고 자동 송출 서버 전세 250개 방송국을 다림이 꾸면서 내려왔던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기렸던 이 소위 비디오 월 그동안 한국은 크리스티, 바코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 독립국이 아니었던 이 비디오 월 쪽에 자신있게 저희가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그리고 이 스마트 세상에 기쁘게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스마트 방송국 개인 방송 인터넷 방송 개인 스마트 방송이 되는 아이스튜디오 솔루션들을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으로 장소에 배치를 시키면서 여러분도 즉시 1시간 안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그리고 스마트 세상에 스카이프를 통해서든 혹은 행아웃을 통해서 방송하는 솔루션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저희는 첫 번째 부스로서 소위 제3세대 가상 스튜디오 솔루션이다. 버추얼 스튜디오의 제3, third generation을 선언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제3세대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1세대는 트랙리스 솔루션으로 제2세를 선언했고 즉 트래킹 센서로 지금 제가 움직이는 이런 카메라의 움직임은 항상 센서를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움직였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모든 애니메이션과 카메라가 혼자서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기술을 저희는 트랙리스 솔루션으로 2004년 전 세계에 최초로 선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기술의 변혁을 주도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센서를 쓰지 않는 트래킹, 트랙 센서 리스 버추얼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버추얼 공간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없었던 과거의 기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즉시 제가 이 애니메이션 환경을 조금 더 아름답게 이렇게 바꾸어 사는 이러한 방송 환경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는 완벽하게 누구나 여러분도 직접 저처럼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새로운 클라우드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을 전세계 특허를 선언하면서 이제 기술 종주국으로서 저희가 버추얼 스튜디오 시장을 끌고 가는 새로운 기술 여러분도 수천 개의 템플릿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경이로운 기술을 만들므로써 이 제3세대 가상 스튜디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초보자도 방송인도 비방송인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실현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을 여러분 공간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하에 이렇게 제가 혼자 앉아서 많은 분들에게 작은 공간 약 3m도 안 되는 공간에서 보여주듯이 이제 교실에서도 칠판에서도 그 내용이 이제는 교실 안에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교실의 내용이 전 세계 스마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세계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저처럼 작은 공간에서 하는 강의가 전 세계에 나가는 새로운 방송을 선언하는 그리고 그런 기술 여러분 하나의 마우스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저희는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수많은 사람의 질문 믿기 어려운 현실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치는 강의실에서도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찰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나 원격 회의로든 원격 방송이로든
교실 안과 밖에서든 또 이런 호텔 등에서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책상을 앉아서 하는 솔루션, 서서 하는 솔루션, 스튜디오에서 하는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선보인 것이 이번 방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크로마키가 있는 소위 저희의 크로미디오 스탠드를 써서 조명과 크로마키와 장치 스탠드가 함께 일체가 되는 마이크로 스테이션, 마이크로한 방송국이다 라는 솔루션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보이게 된 것이고, 이 장치는 이렇게 크로마키 배경과 조명과 책상과 간단한 콘솔 데스크가 일체로 한 시간 안에 여러분 장소에 어디든나 설치가 됨으로써 네트워크만 꽂으면 이제는 화상회의도 원격 프리젠테이션도 텔레프리젠스도 이제 다 여러분 자리에서 동시에 방송과 화상회의와 원격 강의가 또 녹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 이번에 저희는 비디오 월 컨트롤러 SM5000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터들을 한 스크린처럼 연결해서 다양한 곡면 스크린에, 우리 요즘 곡면 TV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몰입감이 증대됐다 하는 것처럼 대형 스크린에 교실의 칠판처럼 넓은 칠판 위에 3개, 4개의 프로젝터로 아주 멋있는 공간에 자유자재로 판서도 하고 거기에 보이는 학생의 카메라도 학생의 컴퓨터도 선생님의 칠판도 동시에 사용하는 세계적인 새로운 기술을 손쉽게 구현시킴으로써 이제는 비디오 월에 한국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고, 이와 같이 큰 스크린에 아주 간단한 프로젝터들을 그냥 설치만 하고 5분, 10분이면 누구나 에지 브랜딩이라고 하는 초 어려운 기술을 금방 할 수 있게끔 3D 오토매틱 방식을 써가지고 여러분도 5분, 10분 안에 설치를 하고 공면 스크린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도 큰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다림은 그동안 플랫월, 레어 프로젝션 TV 스크린들을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멀티플 스크린에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연결하는 컨트롤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커브 형태로 이렇게 어떤 쉐입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에 여러분의 컨트롤룸이 이렇게 D자로 되어 있으면 D자 공간 안을 다 만들어서 360도, 180도 공간 안에 카메라가 자유로이 좌우로 돌리로 움직여가면서 다양한 뉴스룸을 꾸밀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한국에도 이제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번에 전시장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그동안 오토매틱 송출 서버로 많은 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10여 년간 저희가 공급했던 스탠다드 데피니션 HD 방송 솔루션을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의 다림 기술을 믿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FS4000 송출 서버를 통해서 그동안 고가의 해외 장비에 의존했던 것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라는 FS4000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 인터랙티브 기능과 라이브 인풋 스위칭과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케줄러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스크립트 랭귀지도 없이 그래픽 버튼만으로 24시간 365일 방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공급해드리고, 이 장치 안에는 PIP 비디오, 클락 에디터, 타이틀 제너레이션, SMS 오토 타이틀링 등 여러분이 그동안 원했던 모든 기능이 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여러 방송국에 비디오 로고라고 하는 16채널, 32채널의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과거에 저장됐던 두 달, 세 달의 비디오도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비디오 로고를 소개했고, 크로미디오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크로마키 시장이 또 크로마키 환경이 늘어나면서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를 했던 여러분에게 크로마키의 좋은 환경을 쉽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 역시 저희가 개발한 특허 기술로 링클이 없는, 구겨짐이 없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또 더더욱 이번에는 이렇게 돔까지 만들어서 어느 공간이 있었든지 여러분이 방송국을 간단히 조명과 스탠드와 버추얼 스튜디오와 벽까지 만드는 솔루션까지를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마이크로 스테이션 방송국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강력한 기술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보인 다림의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국을 방송국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만드는 시대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송의 새로운 문화,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의 세미나실에서, 여러분의 클래스에서
교육의 현장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고, 한번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영원히 살아 숨쉬는 컨텐츠로 이 지구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림이 새로이 개발한 iStudio, V-Studio 그리고 FS4000 솔루션 비디오월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보이고 설명하는 그러한 시대의 내용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바 2014년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다림은 브로드캐스트 아시아 또 IBC를 통해서 더욱 발전된 기술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